지금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홉 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여덟 번째하고 이 아홉 번째 이 노래에는 순례자가 먼 길을 와서 성전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순례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얻겠다 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사는 그 땅은 척박하고 여기저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내 심령이 무디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덟 번째 성전을 올라간 노래와 아홉 번째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하면 너의 참 평안과 행복은 여기도 있지만 내 가정에 있다 받아 합시다참 평안은 내 가정에 있다 여러분 가정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동기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주님이 병 고쳐주시니까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아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마지막 처방은 뭐냐 하면 내 가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침상째 메고 주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침상째에 달아서 그 환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침상을 들고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 고쳐주고 너 부모에게 가라고 그렇게 하세요. 귀신들린 사람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가족에게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치유와 또 사역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배고픈 사람들 먹여서 집으로 다 돌려 보내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들로 식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입니다.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 신랑 신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 불행하지 않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세요. 그래서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염려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관심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면서 근본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참 행복을 구하는 이 순례자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너의 참 행복은 이곳에도 있지만 가정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복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여성이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때 뭐 유방암이라든가 또 난소암, 자궁암 이런 병들이 걸릴 확률이 서너 배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몸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강아지라도 데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강아지를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자들은 심장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50%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아내만 봐도 심장이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없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나 정신의 건강,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 예배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가정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복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을 한것 같고 큰소리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가정이 행복의 복음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연초에 그 성도들로부터 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이렇게 덜 쳐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이제 나오죠. 가족들의 기도 제목, 가족별로 이렇게 촉 나오고 나오는데 뭐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식 중에 대통령 하나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도 없어요. 이 세상의 부기 영화, 그런 것을 구하는 제목이 없더라는 거죠. 몸이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는데 삼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나이 들어가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빚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줄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 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참된 축복은 신령한 것이다. 그 신령한 것이 있을 때내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비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환경을, 가정을 특별히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참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축복의 동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꾸 나에겐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왜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은가?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고 자꾸 막히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왜잘 해결이 되지 않는가? 기초를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다 명심하고 조목조목 지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10개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10가지 계명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점검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주일 성수 이한 가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건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래 중에 한 날, 이한 날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나머지 여세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복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을 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 16장 31절에 중요한 지침을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뒤에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권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주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볼 때에 약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저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족들은 내가 전도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해 봤는데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보고화 시켜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의에 행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수원조가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옛날에는 이런 난방시설이,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그늘 한 점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친 식구들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집에 오면 그늘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도 더워요. 그러나 이 그늘이 있는데 포도나무 그늘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이제 집에 마당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열매가 맺히죠. 옛날에는 대가족이 다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전통적으로 대가족을 이루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마당에 이제 이 멍석을 깔아놓고 모기불도 피우고 또 거기서 저녁을 먹고 두론두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어른들이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러면 다 풀리고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만나잖아요. 모임이 뭐합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인사하고 그래요, 좀 지나면 갈등이 생겨, 찌걱찌걱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왜 불편하니까. 늘 같이 모이던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큰 포도나무 그늘이 있고, 그 밑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냐?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여성이 안방을 지킬 때 가족들이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그 가정에 와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 여성의 손길을 통해서 음식이 제공되면 포도나무 열매에서 오는 것과 같은 이런 만족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 포도나무 같은 여성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주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여성들의 주소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포도나무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가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가정을 아름다운 그늘 아래에 식구들이 모여서 쉴수 있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내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받아 합시다.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야생 감남나무가 이제 여기저기서 자랍니다. 그러면은 그 감남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새로 옮겨 심고 거기다가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 좋은 감남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남나무는 성장이 워낙 느려서 10년에서 14년 정도 경과해야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한 30년 정도 지나야지 비로소 수확다운 수확을 할수 있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큰 올리브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오랫동안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감람나무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동산에 있던 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수천 년간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감남나무는 그 나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남나무와 같이 이 감남나무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유익을 누리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등을 밝히고 하는 주민들의 생필품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리지만 잘 갖고게 되면 수천 년을 갈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아울리치에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참 보니까 다 보기가 좋아요.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성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교지에서 함께 불편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거리를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른 문화권에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줄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유익과 또 많은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학원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이런저런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울리치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아울리치를 한열번 정도 가면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세계를 보는 눈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로벌 시대를 볼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눈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남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기름은 성전의 등불로 사용이 됩니다. 순결한 감남에서 찌어낸 그 열매, 그 기름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잘 길러지고 말씀의 자양분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을 경려하는 부모님의 쓰라이에서 자라게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등대에 빛과 같이 쓸수 있는 인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가정의 축복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보십시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지난 100년 아니 7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번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받아 합시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 하나님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볼수 있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유가 없으면 그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대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롭고 험한 길을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다.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선 운동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급핏불름이 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어시를 뿌리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고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위대하게 쓰시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께만.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